시작! 시작!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팀입니다. 요즘 크레스 제품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거의 생태계의 파괴자스러운 면모로 막 씹어먹고 다니죠. 막 가성비 시장을. 근데 제가 크레스 제품 군들 중에서 단 한 가지 싫어하는 제품 군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0V 임팩트 드라이버 군이었어요. 이게 금액 괜찮고 힘도 좋아요. 뭐 생김새는 그렇다고 치고 제가 왜 싫어했냐면 반응 속도가 아예 극악이에요. 우리가 임팩트 드라이버의 좋고 그름을 따질 때 트리거의 반응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 와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사실 와블보다는 트리거 민감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크레스의 반응 속도는 우리가 피스를 박을 때 쫙 박고 끝에서 탁탁탁 박아서 이빨을 맞추잖아요. 안 돼. 왜냐면 반응을 1초 뒤에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빠르게 트리거로 웽웽웽웽웽 당기면 한 두 번만 반응할 정도로 정말 극악의 반응 속도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품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웍스의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임팩트 드라이버죠. WU291D와 생김새가 거의 같아. 그러면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만들어놨을 거란 말이죠. 물론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다 보니까 스펙 다운이 되긴 했을 거지만 오늘은 크레스의 KU280D.2를 소개를 해봐드릴까 합니다. 안 열어봤어요. 저도 지금 처음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테이프 밀봉실 보이죠? 저도 궁금한 제품이에요. 자, 한번 언박싱 먼저. 가방이 가방이니만큼 안에는 100% 천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부터 금액을 빼야 되는 건 맞으니까. 샤라락. 짜라짜라. 아, 일단 가방으로 일단 먼저 가려놨고요. 가방. 근데 천 가방. 되게 튼튼한 거 넣어줘서 뭐 찢어지거나 그럴 일은 많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찢어진 가방 저 아무것도 없어요. 웍스나 크레스 중에서. 설명서, 품질 보증서. 아, 그렇죠. 요즘에 웍스나 크레스가 충전기를 너무 저렴한 걸 넣어줘요. 물론 가성비가 좋게 출시가 되기 위해서 제품 성능을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충전기 성능부터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는데 2A 충전기 하나 넣어주고요. 배터리는 4A 배터리 두 개네요. 그 다음에 본체. 오! 예쁘다. 얘네 특이한 거 넣어줍니다. 단면 비트 쓰라고 넣어주는 거를 또 넣어주네, 여기다가. 여기. 초점. 일반적인 비트 말고 단면 비트 넣었을 때 양면처럼 안에서 유격을 잡아주는 요 기타 구성품. 이건 크게 뭐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단면 비트를 보통 임팩트 드라이버에 꽂아 쓰시지는 않으니까 뭐 비트 넣어주고 요 벨트거리 홀더. 요렇게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본체! 예쁘네. 예쁘게 출시를 잘 했어요. 크레스가 검정색에 붉은색 조합이다 보니까 조금 예쁜 감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어도 일단 예쁘긴 예뻐요. 구성품은 본체에 충전기 하나, 배터리 두 개, 천가방 하나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반응 속도 어떻게 됐냐. 자, 당겨봅시다. 많이 나아졌다. 이 정도면 개과천선했다. 반응은 하잖아. 이 정도면은 개과천선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섯 번 당기면 두 번밖에 작동 안 했다고. 개과천선한 수준입니다. 웍스 제품과 생김새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 같은 집안 아니랄까 봐 똑같은 생김새를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크레스의 지름이 조금 더 작아요. 스펙값 봐야 되겠는데? 모터가 지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스펙값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서가? 나 이런 거에 한 번씩 국뽕이 생기는 것 같은 게 설명서가 영어 다음 중국어 다음 바로 한국어예요. 나머지 뒤에 보면 언어들이 쫙 넘어가는데 뭐 이건 아랍어예요 뭐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스페인어 같은 것도 넘어가고 일본어도 뒤에 있고 쭉 넘어가는데 영어, 중국어, 한국어 순으로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스펙값을 오늘은 좀 대놓고 보고 읽을게요. 여기다가 스펙값 좀 쫙 적어주세요. 모델명 KU280D 전압 맥스 20V. 오, RPM이 4단계네. 1단일 때 RPM 1000, 2단일 때 2000,
3단계일 때 3,000, 4단계일 때 최대 3,400까지. 분당 타격 수는 1단일 때 1,400, 2단일 때 2,400, 3단일 때 3,400, 4단일 때 3,600 BPM이고요. 최대 토크가 190Nm구나. 그렇죠. 일단 RPM 좀 낮고요. 타격 수도 조금 낮고 최대 토크는 많이 낮아졌어요. 원래 웍스는 230Nm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90Nm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무게가 가볍네. 0.95kg. 오, 가볍다. 크레스가 웍스보다 조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겠지. 지름이 작아졌는데 코일도 좀 덜 감기 있을 거고 가벼. 배터리가 1A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크게 뭐 조금 가벼워졌다고 치고, 제품 아래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제품 간단하게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괜찮으면 업로드가 될 거고 괜찮지 않으면 업로드가 안 될 거거든요. 보시고도 이 제품이 괜찮다고 판단이 들면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카드라는 게 띄워놓겠습니다. 웍스 291D를 얘기를 할 때 실험을 하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설명 부분만 발췌해서 바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두 제품의 차이는 어떤지 트리거를 한번 당겨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확실히 웍스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혹시나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배터리를 빼고, 크레스의 최대 장점이 웍스 배터리와 호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충전시켜 놓은 5A 배터리가 있거든요. 끼우고 자 실험. 조금 그래도 웍스보다는 성능이, 소리로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자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피스 230mm의 외날 우드 스크류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웍스랑 비교를 해보기 전에 디월트랑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디월트만큼의 성능을 원한다라는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깨달았지. 4단위를 놓으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오, 너무 높은데? 자, 정방 4단, 디월트 3단 확인했고요. 정방. 자, 시작! 디월트는 이기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웍스하고 진검승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잠깐 치우고, 오늘은 언박싱 및 간단 사용을 진행을 해봤는데 절대적인 능력치 값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높은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디월트는 이기지만 웍스의 291D에서는 한참 모자라는 성능을 가지다 보니까 절대값으로는 그렇게 높은 퍼포먼스를 지닌 제품이 아닌데, 금액 얘기를 듣게 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웍스의 291D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 조금 넘는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터리 이벤트 할 때 금액이 진짜 깡패는 깡패였다, 그렇죠? 그리고 디월트의 850 모델이 40만원 가까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크레스 제품은 20만원 초반대입니다. 물론 배터리가 웍스 배터리가 아니고 크레스의 4A 모델이긴 하지만 20만원대 초반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임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충전기에 배터리 두 개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이죠. 본체로 치면 10만원에 조금 안 하거나 10만원쯤 한다는 얘기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나아진 트리거 반응 속도. 두 번째, 웍스보다 작고 가벼운 무게. 세 번째, 준수한 성능. 네 번째, 깡패 같은 가성비. 추가적으로 바로 단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직 모자란 트리거 반응 속도. 오늘은 크레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KU280D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3대를 나눔의 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추가적으로 실험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어떤 제품군과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등 피드백에 관련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안에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에서 가장 좋은 피드백을 주신 댓글 한 분도 선정해서 제품 한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세트인 거죠.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크레스는 항상 느끼는 건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가성비가
좋기는 정말 좋아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